또 일본이 사고를 치려나 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자리를 넘보는 일본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기 때문인데요. 그중 대표적인 게 방산무기 시장입니다. 그동안 일본 무기체계는 성능, 내구성 등 뭐 하나 평균을 넘지 못하면서 값은 또 지질이게 비싼 것으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이는 심각할 정도로 부패한 군부와 일본만의 독자 규격으로 인해 볼트 하나까지 국산화해야 한다는 독성과 오만 때문에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일본 무기체계는 자위대만 사용하는 갈라파고스 무기가 되었고 자연스레 생산량이 적어지니 가격도 천정부지로 치솟을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자위대의 무기체계를 납품하는 수준으로는 방위 산업체들이 도저히 회사를 유지할 수 없었는데요. 이로 인해 2003년 이후 100개의 방산 기업이 몰락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부품을 양산할 생산 라인이 사라지면서 일본 무기체계의 생산과 유지 비용이 더욱 비싸지는 악순환의 연쇄 구조가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일본에서 이 악순환의 고리를 깨기 위한 수상한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바로 정부 차원에서 방위 산업의 집중 육성에 모든 자원을 투자하려는 건데요. 정부 인사가 이른바 세일즈 외교에 직접 참가하는 한편 자위대와 민간 방산업체가 서로 업무 협약을 맺게 해 후속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에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은 일본이 방위 산업에 관심을 두고 있는 이유가 유사시 전투 지속 능력을 키우기 위함이라고 경고하고 있는데요. 즉 현재의 일본은 과거 국군주의를 부활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 뜻은 여전히 자신들이 저지른 과거의 잘못은 조금도 반성하지 않은 채 척바나장식 전쟁 준비에 들어섰다는 것인데요. 물론 일본 입장에서는 중국의 위협 때문이라는 말도 되지 않는 핑계를 갖다 붙이지만 일본의 이런 행보는 분명 자국의 군대를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간 저지른 만행들을 생각해봤을 때 수틀리면 일본이 쥔 칼끝이 누구에게 향할지는 안 봐도 뻔합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공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게다가 더 웃긴 건 일본이 벤치마킹하려는 방위산업 육성의 핵심 목표가 어디서 많이 본 것들이라는 점입니다. 바로 대한민국의 무기체계를 따라해 자신들의 무기를 전 세계에서 사랑받게 하려는 이유와 똑같습니다. 현재 일본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국의 위협을 핑계로 재무장을 선언한 것도 모자라 양심도 없이 은근슬쩍 한국 무기체계의 세일즈 포인트를 카피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 일본 입장에서는 당연한 행동이긴 합니다. 그도 그럴 게 한국 무기체계는 이미 전 세계에서 신드롬에 가까운 열풍을 일으키고 있으며 범지구적인 한국 무기체계 대유행은 실로 경이로운 수준입니다. 실제로 얼마 전 대한민국은 육군 최초로 아미타이거를 적용한 대규모 기동화력 시범을 대중에게 공개하면서 한국의 위용을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또 이번 기동화력 시범에는 소총 드론, 자폭 무인기, K808 차륜형 장갑차, K2 흑표, K9 자주포, K600 장애물 개척 전차, AH-64E 아파치 공격 헬기 등 우리 육군의 주요 전력 23종으로 구성된 126대의 주요 전력과 병력 600여 명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우리 육군이 보여준 화력은 그야말로 전율이 일만큼 화려하고 또 위력적이었습니다. 이를 증명하듯 이번 기동화력 시범에 참여한 참관인들의 면면을 보면 화려하다 못해 얼이 빠질 지경입니다. 이날 기동화력 시범에는 해외 25개국의 장성급 인사와 국방관료, 방위산업 관계자, 주한대사, 국방무관, 국회 관계자 등 일반인을 포함한 1,8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즉 세계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나라 중 무려 절반 정도가 한국의 무기체계를 두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 고위 관료를 무더기로 보내온 것입니다. 이 정도면 한국 무기체계의 세계적인 위상이 얼마나 높아져 있는지 짐작이 가실 텐데요. 또 이번 기동화력 시범과 DX 코리아를 통해 한국 무기체계에 대한 유럽 각국의 러브콜이 쇄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슬로바키아는 전세기까지 대절해 가면서 특별 사절단을 파견해 한국과 국방협력 MOU를 체결했고 루마니아는 국방장관이 직접 한국으로 찾아와 국방장관회담을 요청했을 정도입니다. 심지어 콧대 높기로 유명한 유럽 각국에서도 장차관급 인사들을 파견해 한국과의 국방협력을 긴밀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한국 무기체계에는 꿀이라도 발라져 있나 의심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그런데 사실 이런 의심이 영 틀린 얘기도 아닌 것이 한국 무기에는 다른 나라에서 찾을 수 없는 두 가지의 강점이 있습니다. 심지어 이는 일본 같은 나라가 100년은 노력해도 감히 따라잡을 수 없는 대한민국만의 독보적인 강점들입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한국의 제조업이 전 세계 모든 나라와 비교해도 절대로 꿀리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정점을 찍을 만큼 우수하다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한국 GDP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25.7%로 미국의 10.9%에 비하면 2배 이상으로 높은 수준일 정도입니다. 이러 수치는 세계적인 제조업 강국들과 비교하면 더욱더 극명하게 나타나는데요. 역사적으로 제조업 강국이라는 독일은 19.1%, 일본은 20.7%입니다. 게다가 유엔산업개발기구에서 발표한 2018년 경제지표 세계 제조업 경쟁력 지수에 따르면 한국의 제조업은 독일과 중국에 이어
152개국 중 3위에 오를 정도입니다. 이는 독일이 전통성을 바탕으로 전 세계 제조업 분야의 기준이 되고 있다는 점과 중국이 물량빨로 제조업 분야에서 질보단 양을 실천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재 한국의 제조업 경쟁력은 세계 정상이라고 해도 절대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는 곧 국가의 생산 기반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탄탄하다는 의미이기도 한데요. 그도 그럴 게 기술력이 아무리 날고 기어봐야 제조업 수준이 떨어지면 실물은 제대로 완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제조업이란 제품을 얼마나 많이 잘 만들 수 있느냐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당연히 무기체계의 생산 과정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입니다. 단적인 예로 만약 한국의 제조업 수준이 낮았다면 최저기온 영하 30도, 최고기온은 영상 45도로 연평균 일교차가 70도에 육박하는 변화무쌍한 한반도의 날씨를 감당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심지어 1년 강수량의 30%에 해당하는 폭우가 쏟아지는 장마 기간과 국토의 70%를 감싸고 있는 산간 지형을 주파할 수도 없었을 텐데요. 즉 군사무기가 가장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열악한 환경에서의 신뢰도를 입증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세계 군 관계자들이 한국의 능력에 경악하는 것이 또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훌륭한 내구성과 신뢰도 높은 무기체계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더해 3.5세대 전차인 K2 흑표를 1년에만 100대 이상 생산할 정도로 뛰어난 생산력까지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니 전 세계가 군 관계자들이 한국 무기체계에 반해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제조업의 강점으로 인해 한국 무기체계가 전 세계를 홀릴 수 있었던 것인데요. 처음으로 두 번째 강점은 현지화 전략을 가능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일례로 한국의 K2 흑표가 아무리 높은 신뢰도와 내구성을 갖추고 있더라도 정작 K2를 도입하는 현지의 사정은 천차만별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즉 K2의 전반적인 지표가 아무리 우수하더라도 도입국의 사정과 운영 목적에 따라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외산 무기 도입은 여러 나라를 대상으로 한 공개 입찰을 벌여 그 중에서 그나마 가장 요구 조건에 적합한 무기체계를 도입하는 방식으로 결정됩니다. 그런데 한국은 다른 나라와는 달리 독보적으로 우수한 제조업과 방산 기술력을 바탕으로 도입국의 요구 조건에 맞춘 개량형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나라들이 완전히 도입국 현지화가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한국은 그 중에서도 특히나 우수한 입지를 선점하고 있습니다. 실례로 한국이 제시한 K2 흑표의 폴란드 수출 버전인 K2PL만 봐도 이를 확실히 알 수 있는데요. K2PL의 가장 큰 변화는 발전된 BMS입니다. 전장관리체계로 불리우는 BMS는 같은 체계를 사용하는 장비들을 하나로 묶어 마치 게임 화면을 보는 것처럼 전장 정보를 보여줍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공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K2PL은 이 BMS에 쓰일 여러 센서가 기존의 K2에 비해 크게 늘어났는데요. 이 덕에 일부 무장을 원격으로 사용하거나 능동방호 체계를 쓸 수 있습니다. 또한 K2PL은 오리지널 K2와 마찬가지로 120mm 활강포를 주포로 채택했지만 동시에 부무장으로 12.7mm 기관총을 장착할 수 있는 원격사격 통제체계인 RCWS가 탑재되었습니다. 또한 K2PL은 기존에 비해 포탑 전면과 측면 장갑이 상당히 두터워졌으며 차체 측후면 엔진실 부분에는 대전차 미사일을 막기 위한 슬랫아머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차체 하부에는 탈부착이 가능한 지뢰 방호 키트가 추가되었는데요. 이를 보아 K2PL은 오리지널 K2에 비해 기동력을 희생하는 대신 방호력을 더욱 높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오리지널 K2가 55톤 정도의 중량인데 비해 K2PL은 65톤으로 약 10톤 가까이 무거워졌는데요. 이는 폴란드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위기감으로 인해 국방력을 재정비하고 있는 만큼 러시아 전차의 대구경 주포와 강력한 대전차 무기에 대한 맞춤 개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폴란드군은 자신들이 요구하는 모든 성능을 현실로 만드는 대한민국의 능력에 홀딱 반한 나머지 폴란드는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일단 계약부터 하자고 달려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과거부터 이런 현지화 분야의 시작은 대한민국의 명품 자주포인 K9 자주포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으로 K9의 인도화 버전인 K9 바지라T는 그야말로 인도의 요구 조건에 맞춰 마개조가 이루어진 수준인데요. 먼저 바지라는 인도의 국산화 고집을 만족시켜주기 위해 무려 100대에 달하는 물량을 인도 현지에 공장을 건설하고 생산해줬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인도 국산 장비가 상당히 많은 부분에 사용되었는데요. 또한 인도군의 요구에 맞춰 원래 곡사가 기본인 K9 오리지널에 비해 직사 능력을 더욱 강화시켰습니다. 인도는 이 개량화 버전에 감동했는지 초기 100대 도입에 이어 2022년 초 200대 추가 물량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무래도 인도 파키스탄 분쟁에서 인도가 바지라를 이용해 파키스탄이 사용하던 중국산 자주포 SH-1을 박살낸 보도가 여럿 나왔기 때문에 그만큼 한국산 자주포에 대한 신뢰가 대단하다는 방증입니다. 그러니 인도가 K9이라는 최고의 자주포로 자신들의 국경을 무장하고 싶어 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더군다나 그 자주포가 자신들의 요구 조건에 완벽하게 일치하는
맞춤 제작 무기체계라면 더더욱 쓰고 싶을 수밖에 없을 텐데요. 이처럼 한국 무기체계는 월등한 현지화 전략을 앞세워 전 세계의 공략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본이 겉으로는 고고한 척 자존심을 내세우며 현지화 요구에 콧방귀를 끼는 모습과 상당히 대조적인데요. 그런데 실상은 일본이 도입국에 필요한 성능으로 무기체계를 뜯었다가 재조립할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증명하는 게 공식적인 집계조차 되지 않을 정도로 처참한 일본 무기체계의 수출 실적입니다. 실제로 군사 전문가들은 일본이 정부 차원의 방위산업 육성을 시작하더라도 대한민국과의 상황을 역전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고 분석하고 있는데요. 일본이 아무리 노력을 기울여도 그 사이 대한민국 또한 가만히 앉아만 있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우리 대한민국은 일본이 아무리 발버둥쳐도 세상에 뛰는 자 위에 나는 자가 있다는 것을 몸소 느끼게 해주는 고마운 교훈을 주는 나라로 성장했습니다. 최근 국내외에서 대한민국에 대한 심각한 오해가 번지고 있습니다. 이는 폴란드발 방산 수출을 포함해 전 세계가 한국 무기체계에 열광하며 붉어지기 시작했는데요. 그도 그럴 게 이번 한국 폴란드 방산협력은 대한민국 역대 최고 금액인 40조 원 어치를 달성하며 전 세계를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이런 초유의 방산 거래는 폴란드뿐만이 아닙니다. 현재 한국이 진행 중인 주요 방산 수출 것만 해도 하나하나가 웬만한 나라에 1년에 한 번 수주할까 말까 한 대규모 사업들입니다. 일례로 레드백이 참여한 호주 장갑차 도입 사업은 50억에서 75억 달러에 달하고 이집트와는 최대 55억 달러 규모인 FA-50K2 흑표 도입을 협상 중입니다. 또한 말레이시아, 노르웨이, 콜롬비아, 사우디아라비아 등이 한국 무기체계 도입을 위한 사업을 진행 중인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각에서는 최근 들어서야 세계 방산 시장에서 한국의 영향력이 급성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미 한참 과거부터 전 세계 방산 시장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세계 방산 시장의 최대 무기 수입국 중 하나가 대한민국이었기 때문인데요. 2015년만 하더라도 한국은 세계에서 무기체계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 중 하나였고 국산 무기체계 개발이 안정화되기 시작한 2016에서 2020년에는 전 세계 7위였습니다. 그리고 이는 한국이 처한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방산 시장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우선 한국은 상당한 경제 규모를 갖추고 있음과 동시에 언제 전쟁이 재개되어도 이상하지 않은 휴전 국가로서 항시 무기체계의 실전성과 신뢰도를 굉장히 엄격하게 심사해야 했습니다. 게다가 비교적 최근까지 개발도상국 포지션이었던 만큼 국방 예산이 빠듯한 편이었는데요. 그렇다 보니 외산 무기 도입에 있어 항상 최소 금액으로 최대의 효과를 노려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방산 협상 담당자들은 다른 나라들과의 협상 자리에서 언제나 진상 아닌 진상 고객이었습니다. 하지만 무기를 구매함에 있어 언제나 대량의 무기를 구매했기 때문에 무기 판매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까다롭지만 큰 손으로 정평이 나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우리 처지에서야 굉장히 서글픈 일이었지만 한국을 지켜보는 외국 입장에서는 쌍수 들고 환영할 일이었는데요. 그도 그럴 게 어떤 무기체계를 한국이 도입했다는 건 곧 세계에서 가장 기준이 엄격한 나라에서 성능 인증 마크를 받았다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미 신들린 흥정 기술로 가격까지 낮춰놨으기 불보듯 뻔한 일이니 그 무기는 신뢰성과 가성비를 두루 갖춘 우수한 무기체계나 다름없었는데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구매한 무기는 국제 방산 시장에서 특별한 표식이 붙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소위 K인증 마크입니다. 이 K인증이 방산 시장에 얼마나 큰 영향력이었는지 심지어는 한국의 선택에 따라 전략 무기의 운명이 송두리째 뒤바뀐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1993년 시작된 한국의 중형 전투기 도입 사업인 FX 사업입니다. 당시 한국은 F-16 CD를 주력기로 운용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F-16의 전투 행동 반경은 550km에 불과해서 한반도 전역에서 작전을 수행하기에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더군다나 최대 이륙 중량도 19.2톤이라 공대지 폭격 임무도 썩 만족스럽지 않았는데요.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F-4D 등 노후 전투기 문제도 심각해지면서 중형 전투기에 대한 소요가 제기되었습니다. 즉 한국 무기체계 도입 역사의 대부분이 그렇듯 FX 사업도 실전을 대비한 필사의 각오로 시작된 셈입니다. 이런 소식은 전세계 방산시장에 흘러들어갔고 대한민국의 FX 사업은 당시 침체된 전세계 방산시장 업계에 가뭄의 단비가 되었습니다. 사실 1993년은 2년 전 소련이 무너지면서 냉전이 끝나고 전세계 군비 축소가 트렌드가 되었을 때였는데요. 그렇다 보니 전세계 대부분의 방산 업체들이 일거리가 없어 손가락만 빨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한국이 덜컥 중형 전투기 도입을 시작하겠다고 하니 너도나도 눈을 뒤집고 달려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개중에도 남들보다 발 빠르게 움직인 산업체도 있었는데요. 가장 먼저 FX 사업에 참여한 건 F-15E 스트라이크 이글을 들고 온 미국의 보잉이었습니다.
확실히 F-15E는 쌍발기라 신뢰도가 우수했고 전투 행동 반경도 1967km에 달했습니다. F-16에 비하면 무려 3.5배 이상이 넓었던 건데요. 더군다나 최대 이륙 중량도 36.5톤에 달해 무장 탑재량도 감히 F-16이 비벼볼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F-15E는 최신의 하위급 전투기답게 가격이 너무 비쌌습니다. 오죽하면 미군이 예산이 너무 많이 든다며 F-15E의 추가 도입과 개량을 중단할 정도였는데요. 이 바람에 한순간에 최대 운용국을 잃어버린 보잉은 FX 사업에 실패하면 F-15E 생산 공장 자체를 문 닫아버려야 할 위기에 처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절호의 기회를 포착한 대한민국은 신의 한 수를 발휘해 FX 사업에 온갖 경쟁자를 참여시켜버렸습니다. 이 중에는 러시아 수호의 수호이 30, 수호이 35와 유럽 EADS사의 유로파이터 타이푼, 그리고 프랑스 다소의 라팔이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즉 당대 네로라하는 4세대에서 4.5세대 전투기 대부분이 FX 사업에 참여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국은 철저하고 치밀하게 구매자의 입장을 유감없이 발휘해 굉장히 엄격한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심지어 1996년에는 서울 에어쇼를 개최해 사업에 참여한 전투기들의 실제 성능을 전 국민 앞에서 테스트할 정도였습니다. 물론 현재도 대규모 무기 도입 사업에는 각종 전시회나 에어쇼가 진행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하지만 서울 에어쇼는 앞서 말한 전세계적인 군축 기조로 방산 업체들의 일감이 바닥을 기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의 FX 사업에 참여한 업체들은 절박함이 남달랐습니다. 게다가 대한민국은 IMF의 여파에도 불구하고 하위급 전투기 40대 도입을 한다는 소식에 세계 방산 업체들의 열의에 불을 지폈는데요. 하지만 이와 별개로 정작 결정권을 쥔 한국은 최종 후보로 단 두 개의 기종을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먼저 사업에 참여한 데다 오랜 동맹으로 무기체계가 익숙한 미국 보잉의 F-15이었고 다른 하나는 프랑스 다소의 라팔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최종 후보인 두 업체 간이 피 말리는 경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프랑스 다소는 라팔과 세트로 스칼프 순항 미사일을 제시했습니다. 스칼프 순항 미사일은 관성항법장치 GPS와 적외선 지형 대조항법을 사용하는 공대지 스텔스 순항 미사일로 사거리만 무려 560km에 달하는 데다 최신의 순항미사일답게 CEP도 고작 1m에 불과한 초정밀 폭탄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서울에서 북한 전역을 사정권에 둘 수 있는데요. 이 스칼프가 현재 우리 공군에서 사용하고 있는 KEPD-350 타우러스 개발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걸 생각하면 프랑스 다소가 얼마나 이를 갈면서 FX 사업에 참여하였는지 짐작해볼 수 있습니다. 반면 미국 보잉은 이에 질세라 슬램 ER 순항 미사일을 제안했습니다. 슬램 ER은 최대 사거리가 270km로 짧았지만 그만큼 중량도 가벼워서 스칼프의 절반 남짓인 674kg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그만큼 우리 공군이 운용하던 F-16에서 사용하기 쉽다는 걸 의미했는데요. 쉽게 말해 새 전투기를 사면 기존에 사용하던 전투기에까지 최신 무장을 달아주겠다는 말과 일맥상통이었습니다. 게다가 미국 보잉은 여기서 한 발 더 나가 또 다른 초강수를 던졌는데요. 바로 F-15E를 그대로 판매하는 게 아니라 동급 기종 중 성능 면에서는 최강이라는 말이 아깝지 않은 F-15K로 개량해서 넘겨주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미국은 프랑스 다소가 승부수를 띄웠다는 사실을 포착하자 한국이라는 큰 시장을 포기할 수 없어서 자신들의 미천까지 다 드러내는 제안을 했던 것인데요. 이것이 상당히 큰 의미인 게 현재 일본이 사용하는 F-15J 전투기가 F-15E의 구형인 F-15CD형을 다운그레이드하여 면허 생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이런 제안은 당연히 한국 입장에서는 호박이 덩굴째 굴러오다 못해 아예 호박밭이 통째로 굴러온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에 화들짝 놀란 프랑스 다소는 약점으로 지적받던 라팔의 엔진을 아예 자신들이 직접 새로 개발해서 추가금 없이 장착해주겠다는 역대급 공약까지 걸어버렸는데요. 또한 이처럼 경쟁이 과열되자 FX 사업은 곧 전국민적 관심사가 되었는데요. 오죽하면 두 방산 업체가 한국 국민 여론을 등에 업기 위해 신문의 지면 광고를 싣는 등 웃지 못할 홍보전을 벌일 지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F-15K와 라팔은 1차 평가에서 3% 차이로 승패가 엎치락뒤치락 되는 등 숨막히는 접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결국 2002년 2차 평가까지 치르고 나서야 F-15K가 최종 선정되면서 기나긴 싸움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전투의 진정한 승리자는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도입이 결정된 F-15K 슬램 이글은 과거 미국이 판매한 F-15 중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업그레이드가 되어 판매한 기종입니다. 이전까지 F-15를 사간 나라들은 미국을 제외하고 일부 특정 기능이 제한된 다운그레이드 버전을 구매했지만 대한민국만 특이하게 미국도 아직 운용하지 못한 최신 개량형을 운용할 수 있던 것인데요. F-15K 슬램 이글은 레이더 등이 개량되면서 최초 제안인 F-15E보다 월등히 우수한 기체가 되었고 반면 가격은 훨씬 저렴했습니다. 게다가 몸이 달았던 보잉이 미 의회에 로비를 넣어 슬램 ER에 더해 그동안 수출 금지 상태였던 AIM-9 사이드와인더의 최종 개량형인
AIM-9X의 판매 승인까지 받아냈는데요. 미국 공군과 상당수의 무장을 공유하는 한국으로서는 이번 협상은 초유의 대성과였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보잉이 손해를 본 것도 아닙니다. 한국이 F-15K를 도입하자 숨죽이며 상황을 지켜보던 싱가포르와 사우디아라비아가 다이렉트로 F-15 도입을 결정지으면서 다 죽어가던 보잉사가 기사회생하는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또한 기본 수십 년은 현역으로 사용하는 전투기의 특성상 계속해서 후속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추가 수익이 끊이지 않는 건 덤이었습니다. 반면 미국과의 승부에서 패한 프랑스 다소는 전 세계 방산 시장 역사상 최악의 저주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FX 사업에서 최종 탈락한 후 라팔은 전투기 도입 사업마다 최종 경합에서 미끄러지는 징크스를 겪게 됩니다. 일례로 앞서 말한 싱가포르의 경우도 라팔을 도입하려다가 한국의 사례를 보고 F-15로 급선회를 택한 경우입니다. 이외에도 라팔은 리비아, 영국, 모로코, 폴란드 등 전투기 도입 사업에서도 낙방하다가 마침내 2016년 인도가 도입을 결정하면서 기나긴 인고의 시간을 끝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재미있는 일화가 있는데요. 그 긴 시간 동안 단단히 억하심정이 배겨버렸는지 프랑스 다소가 단 한 번도 한국의 전투기 도입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프랑스 다소가 참가한 FX 사업 이후로 3차까지 FX 사업을 이어갔고 또 KF-X 사업까지 진행했지만 프랑스는 이 모든 사업에 불참했습니다. 그야말로 단단히 삐져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방산 무기 도입이 이처럼 철두철미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한국의 무기 도입 사업의 전 국민이 우리 군이 도입하려는 무기가 어떤 무기인지, 신뢰성은 충분한지, 예산을 투자할 가치가 있고 그 과정에서 비리가 숨어있지는 않은지를 매의 눈으로 항상 지켜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정말 세계 어느 나라를 찾아봐도 보기 힘든 특수한 무기 도입 생태계인데요. 보통 무기 도입 과정은 기밀 사항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세계 어느 나라든 도입 과정에서 온갖 로비와 비리, 뇌물이 개입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심지어 중동권에서는 로비를 얼마나 많이 하느냐가 도입 기종을 결정짓는 요인이 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다릅니다. 전 국민이 쌍심지를 켜고 도입 과정을 지켜보는 특성상 이런 장난질은 절대 불가능하거니와 설령 비리가 개입해도 반드시 주동자를 찾아내고 일벌백계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원동력이 단시간 내에 우리 방위 산업을 발전시킨 근본적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어느 국가 조직이든 국민의 관심이 없다면 썩은 물이 반드시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현명한 국민들은 군사 및 정치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하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과는 차별화된 시스템을 독자적으로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마침내 대한민국이 그토록 우려하던 일이 벌어지고야 말았습니다. 바로 중국이 빠른 시일 내에 전략 폭격기의 시험 비행을 진행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 것입니다. 최근 중국은 인민해방군 창군 100주년이 되는 2027년까지 정보화, 기계화, 지식화를 통한 군의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요즘 들어 연달아 뉴스 일면을 장식하는 중국의 항공모함 추가 건조나 스텔스 전투기 개발, 무인 드론 개발 등이 전부 인민해방군 현대화의 일환입니다. 이처럼 중국이 아주 노골적으로 군사력을 강화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 이유로밖에 설명할 수 없는데요. 바로 세계의 패권 도전입니다. 현재 중국은 압도적인 군사력을 바탕으로 유라시아 대륙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길 꿈꾸고 있습니다. 이는 세계 10위의 경제력과 세계 6위의 국방력을 갖추고 있는 명실상부한 선진강국임에도 불구하고 지리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자리 잡은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경계해야 하는 위협인데요. 사실 한반도는 동북아시아 내에서만 보더라도 땅덩이 크기는 작고 위로는 북한까지 감당해야 하는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중국의 전력 증강은 상당히 심각한 안보 위협입니다. 쉽게 말해 중국의 군사력 증강은 중국의 깡패짓이 앞으로 더 대범하고 위협적으로 변할 것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최근 제니10 같은 스텔스 전투기를 적극적으로 실전 배치하면서 이를 명백하게 증명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의 주력 전투기를 개발한 에빅에서는 전략적, 역사적 중요성을 지닌 중요한 유형의 항공기에 대한 비행시험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는데요. 국내외 다수의 군사 전문가들은 이 발표가 그동안 베일에 가려져 있던 홍20 스텔스 전략 폭격기의 비행 시험일 것이라는 충격적인 예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만약 이 예측이 맞다면 중국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전략 핵잠수함에 이어 3대 핵전력의 마지막 조각인 전략 폭격기의 도입까지 초읽기에 들어선 셈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점은 국내 일각에서는 어차피 ICBM, SLBM 등 중국의 핵 공격수단이 이미 전력화된 상황인데 여기에 전략 폭격기가 추가된다고 어떤 위협이 되느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즉, 중국의 홍20 같은 전략 폭격기 도입에 시큰둥한 반응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주장과 달리 전략 폭격기는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되는 핵전력입니다. 심지어 어떤 면에서는 핵미사일 전력보다 더욱 무서운 전략 무기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먼저 스텔스 전략 폭격기는 도발 행위가 감지되었을 때 미리 출격하여 적진 상공에서 공격 대기 상태에 돌입할 수 있습니다. 반면 ICBM은 그 과도한 위력과 사거리 때문에
평시에도 감시 대상 중 하나이며 발사 단계에 들어서면 위치와 전력 상황이 당연히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즉 ICBM은 대응에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다는 건데요. 게다가 ICBM, SLBM은 한번 발사하면 중간에 취소하거나 목표물을 변경하기도 어렵습니다. 이는 다시 말해 발사 직전까지 고민을 거듭할 수밖에 없는 최후의 수단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전략 폭격기는 다릅니다. 일례로 적의 상공을 배회하며 언제든 공격을 가할 수 있다는 경고장치로 쓸 수 있는데요. 즉 전략 폭격기를 척성국 근처 상공에 띄우기만 해도 전쟁 억지력은 물론 평화적인 무력 행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핵을 사용하진 않더라도 핵의 위력을 이용한 협박이 가능한 전략 무기가 바로 전략 폭격기입니다. 북한의 도발에 미국이 비원 랜서 같은 전략 폭격기부터 준비하는 것만 봐도 전략 폭격기의 전쟁 억지력이 얼마나 막강한지 알 수 있습니다. 단순히 생각해봐도 자신의 머리 위에 수십 톤의 핵폭탄을 투발할 수 있는 전략 폭격기가 떠있는 이상 상대방의 요구에 순순히 응할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합니다. 게다가 홍20은 항속거리만 최대 12,000km로 추측되며 이륙 중량은 200톤, 폭장량은 무려 45톤이 넘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탑재 무장에는 창진 20 미사일 같은 사거리 1,500에서 2,000km 수준이 핵탑재 순항미사일까지 포함되어 있으니 홍20의 실제 공격 가능 범위는 12,000km 이상을 훌쩍 뛰어넘습니다. 그동안 중국이 항속거리 6,000km에 폭장량도 9톤 언저리밖에 되지 않아 폭격기라는 이름도 아까웠던 홍식스를 운용했다는 걸 생각해보면 그야말로 이번에 전략 폭격기 배치는 초진화에 가까울 정도로 엄청난 변화인데요. 만약 홍20의 실제 스펙이 추측과 비슷하다면 중국의 군사적 영향력은 현재 중국이 제시한 군사력 투사 한계선인 도련선까지 닿을 것입니다. 중국 인근에 그어놓은 제1도련선은 물론 괌까지 닿는 제2도련선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데요. 그리고 당연히 그만큼 미국이 태평양에서 행사하고 있는 영향력은 조심스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홍20 같은 현대의 폭격기는 단순한 공대지 작전뿐만 아니라 공대함 미사일을 통한 해양작전까지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는 현재 중국이라는 무뢰배에 억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나라가 미국뿐이란 걸 생각하면 상당히 절망적인 예측입니다. 그런데 일각의 군사 전문가들은 이런 예측이 지나치게 비관적이라는 주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실증기가 공개되지 않은 홍20의 성능이 지나치게 과장되어 있다는 것을 근거로 내세우는데요. 이는 맞는 말입니다. 사실 홍20은 외형이 미국의 B2와 차세대 전략 폭격기인 B21과 유사한 것 때문에 상당히 고평가된 점이 없잖아 있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하면서 중국의 주장이 어느 정도 사실일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실제로 홍20은 B2의 기술력을 훔쳐 개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B2의 개발에 참여했던 노스럽 그루먼 엔지니어 노스어 고아디어가 관련 기술을 중국에 팔아넘겼다는 혐의로 32년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나마 다행인 것이 홍20은 군용기에서 가장 중요한 제트 엔진 문제만은 해결하지 못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사실 그동안 중국은 전투기의 제트 엔진 출력 부족 문제로 계속해서 골머리를 썩어왔는데요. 해킹과 산업 스파이 활동으로 아무리 정보를 수집해봐야 어쩔 수 없는 기술력 부족으로 인해 현실에 적용하지 못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실제로 홍20에 탑재된 것으로 추측되는 제트 엔진은 러시아의 MK-31과 WSB-10으로 홍20 수준의 전략 폭격기에 사용하기에는 두 엔진 모두 추력이 상당히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이 카피하고 싶었던 미국의 B-21은 모든 세부사항이 비밀에 붙여져 있지만 올해 3월 그라운드 테스트를 끝마쳤고 2022년 이내에 시험 비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미 B2라는 초월적인 기술이 스텔스 전략 폭격기를 만들었던 미국인 만큼 B-21의 항속 거리는 최소 14,000km 이상이 될 것이라는 게 군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또한 특이한 점은 폭장량이 13.6톤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적은 폭장량은 그동안 미국이 B-52, B-1, B-2에 사용하던 폭격기의 개념을 완전히 뒤바꿨는데요. 그리고 이걸 뜻하는 것은 B-21의 핵심 무장은 폭탄이 아닌 미사일이 되었다는 방증입니다. 즉 다량의 폭탄을 무자비하게 투하하는 것보다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원하는 표적을 정확히 괴멸시켜버린다는 전략을 취한 것입니다. 실제로 B-21의 탑재 예정인 핵미사일인 B-61-12만 봐도 공산 오차가 30m 이하입니다. 핵미사일이 이 정도의 공산 오차밖에 보이지 않는 건 상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사실 핵미사일은 공산 오차가 얼마나 크든 어차피 일단 발사만 하면 수백 미터 이상이 초토화되기 때문에 정확도가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B-61-12의 정확도를 극한까지 끌어올렸다는 건 곧 핵폭발의 위력을 30m 내외로 제한했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핵미사일을 위협의 수단이 아닌 실제 사용 가능한 무기로 운용하겠다는 뜻입니다. 이러니 B-21에는 폭장량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정확히 원하는 곳에 원하는 만큼만 핵폭발을 일으킬 수 있는데 굳이 수십 톤의 폭탄을 주렁주렁 매달고 다닐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게다가 미국은 사거리만 2,500km가 넘는 AGM-191RRS와 최대 속도가 마하 20에 달하는 극초음속 미사일 AGM-183A 에로우 또한
B21에 탑재할 목적으로 개발을 진행 중입니다. 즉 비록 중국의 홍20을 개발하는 걸 막을 수는 없겠지만 미국이 보유하거나 앞으로 개발할 폭격기 전력을 생각하면 중국이 제2 도련성까지 군사적 영향력을 확대하겠다는 생각은 깜찍한 희망 정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전략 폭격기가 그렇게 대단하다면 왜 우리는 개발하지 않는가라는 의문이 드실 수 있습니다. 이 질문의 해답은 전 세계에서 전략 폭격기를 운용할 수 있는 나라가 미국, 러시아, 중국뿐이라는 사실을 보면 그 이유를 대략적이나마 짐작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우선 전략 폭격기 개발에는 생각보다 훨씬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합니다. 게다가 현대전에서 전략 폭격기가 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으려면 초음속의 스텔스 성능을 갖춰야 하는데 이건 기술력도 기술력이지만 어마어마한 예산이 필요합니다. 당장 B21만 봐도 한 대당 가격이 무려 8,500억 원 가까이 하고 B2가 한 대당 2조 원이 넘었던 걸 생각하면 개발 비용과 유지 보수 비용은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이 나올 것입니다. 게다가 전략 폭격기는 앞서 말한 전략적 특수성 때문에 관련 기술을 어느 나라에서도 공유받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미국과 한국이 동맹 관계라고 해도 핵미사일을 날릴 수 있는 전략 폭격기 개발 기술을 공유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 한국이 전략 폭격기 개발에 성공하더라도 출격 때마다 미국의 간섭을 받아야 한다면 이 항공기는 전략 폭격기가 아니라 그냥 커다란 수송기와 다를 바 없어지는데요. 그리고 무엇보다 결정적으로 한국에게 아직 전략 폭격기는 전략적 가치가 없습니다. 전략 폭격기는 오로지 핵미사일이나 그에 준하는 고위력 미사일의 발사를 위해서만 필요하지 재래식 폭탄을 투하하는 용도가 아닙니다. 재래식 미사일을 발사하는 용도라면 굳이 전략 폭격기를 운용하는 것보다 우리 공군의 F-15K가 훨씬 전략적 가치가 높습니다. 당장 폭장량만 봐도 F-15K는 중국의 홍6보다 2톤이나 많은 11톤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한국은 이미 우리 상황에 딱 맞는 폭격 수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바로 국산 스텔스 무인전투기 가오리X입니다. 최근 개발사인 대한항공을 통해 가오리X가 KF-21과 동반 작전을 수행하는 가오리X-1과 단독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가오리X-2로 나뉘어 개발 중이라는 사실이 공개됐습니다. 현재 가오리X2는 이미 마하 0.8 이상의 속도로 10시간 이상 비행하는 게 가능한 상황인데요. 게다가 대한항공은 추가로 항속거리를 늘리기 위해 특수 날개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날개 끝부분이 마치 상어 지느러미처럼 올라간 이 날개는 모양에서 이름을 따 샤크렛이라고 불리는데요. 실제로 샤크렛은 민간 항공 분야에 적용되어 연료를 절약하고 항속거리 또한 향상시키는 기술입니다. 만약 가오리X2에 샤크렛이 적용되면 그동안 실전 배치에 걸림돌로 지적받던 항속거리에서 엄청난 향상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가오리X2는 B2, B21을 떠올리게 하는 외부 형상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상당한 수준의 스텔스 성능이 탑재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물론 가오리X2가 실제로 초대형 전략 폭격기처럼 어마어마한 양의 미사일을 쏟아부을 순 없겠지만 오히려 10m 남짓한 크기의 완벽한 스텔스 성능으로 적재적소에 가장 확실한 위력의 톡침을 발사하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당장의 대한민국에게는 이런 기능이 가장 필요한 성능일 것입니다. 이처럼 대한민국은 선택과 집중이라는 대명제 아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전략 무기체계의 개발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앞서 말한 중국이 제2 도련성까지 군사적 영향력을 넓힌 최악의 경우를 가정한 전력 강화인데요. 만약 동북아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약해졌을 때 대한민국이 스스로 우리 국민들과 우리 국토를 수호하기 위한 강력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